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소통이 중요합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 또한 느끼시는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토론 시간에 같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은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신 삶의 질 학회 학회장이신 한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한준 교수님께 이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코로나19와 삶의 질 변화 좌장을 맡은 연세대 한준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1년 넘도록 진행되어 온 코로나19가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보고 특히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은 제가 모셔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을 주시면 이 세션은 더욱 풍부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종합 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발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송진미 연구위원님, 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은 동남지방통계청의 이희길 과장님, 충남대학교의 황선재 교수님,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혜식 박사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각각의 발표는 15분씩 진행이 되겠고요. 토론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실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못다 하신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이신 송진미 연구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미 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의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정당학회 사무국장,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송진미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삶의 질 변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삶의 질 변화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활용으로 발표를 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의 송진미입니다. 보시는 2020년 1월에 이제 저희가 1월에 첫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 막대는 이제 월별 국내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제 보이시는 이제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리서치 정기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10% 이하였지만 작년 여름 이후로 종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 응답이 11월까지 71%까지 증가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로 잠깐 이제 그런 비관적 전망이 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런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 전망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제 2019년과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다루는 2019년과 2020년 조사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조사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조사 역시 8,336명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러데이터를 통해 티테스터 해기 분석 등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국민들은 조금 덜 행복했고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행복감 정도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행복감을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10점 만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년 4.2%에서 2020년 1.5%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는 그 다른 국가 결과들과도 좀 일맥상통한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작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진행한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우에도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2020년에 나타났습니다. 축사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계 행복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감 점수는 2017년과 2019년 이 수치 5.9점, 평균 5.9점에 비해서 2020년에 5.8점으로 평균이 하락했지만 그 변화가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고 행복감 국가 순위는 95개국 중에서 49에서 52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대만, 일본, 중국은 2020년에 오히려 행복감 점수가 높아졌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고 하지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행복감 점수가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 이제 홍콩의 경우에만 행복감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행복감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경제 상황 및 건강 상태와 관련한 비교 분석 결과도 앞서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안정성, 경제 상황 전망, 건강 상태 평가 점수는 모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폭 하락하며 악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안정도는 5.0점에서 4.8점, 경제 전망은 5.5점에서 5.4점으로 하락했고 본인의 건강 상태 인식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행복감과 만족감이 감소했다는 것을 행복감이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걱정과 우울과 같은 이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정도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현재 만족도, 향후 전망 역시 2020년에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행복감은 줄었지만 걱정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는 국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사회단체 참여 비율을 비교해보면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모임과 같은 활동 비율은 증가한 반면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봉사활동과 같이 비정기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만나는 모임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까운 지역과 지인 중심 모임 공동체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회활동의 변화는
가까운 이웃과 지인 모임 등에서의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심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포용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전후 대인 접촉 경험과 한계적 소통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납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평일 하루 접촉하는 가족 또는 친척이 한 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한 반면 네, 여기서의 가족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 비율이 증가했다는 반면 이제 가족 외의 사람과의 접촉은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접촉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접촉 방식을 조사했을 때 대면 접촉 비율은 양쪽 모두에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 방식보다는 직접 만나는 접촉이 오히려 많아지고 대인관계가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보신 사회단체 활동에서처럼 그런 지인과 정기적 모임의 늘어나는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신뢰도는 감소했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도도 역시 2019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 접촉이 있는 경우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가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없는 경우일까 가족과 친척 접촉이 없는 경우 외로움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재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인관계가 협소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의 그 일반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관 신뢰도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상승했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인식,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개선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좀 특징적인 점이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비교적 소통 점수가 비교적 크게 상승했는데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처럼 이제 생활 방식과 사회 관계 인식이 이제 지역과 이제 지역 그리고 이제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사회적 포용을 살펴보면 왼쪽 그림과 같은데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해 집단별로 느끼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그러니까 0도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도는 아주 따뜻한 느낌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이제 전과자에 대한 온도고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청년층과 고령층이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들을 이웃과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사했는데 전과자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매우 낮았고 전과자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사회적 포용 수준이 대체로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제 국민의 평균 치에 대한 이제 삶의 질 변화였다면 집단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별 분석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견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세대와 같은 경우 노인층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비율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변화가 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사회적 단절, 취업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 공공요금, 식비 등의 필수적 지출 비중이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할 경우가 많고 재택근무와 홈스쿨링 등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소득 및 보유 자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의무가 증가하면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예상했습니다. 무급 노동이 가중되거나 가정폭력 노출 증가의 위험성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정책 등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경험한 바와 같이 서비스직,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며 이는 학력과 가구소득과 연결됩니다. 또한 특히 여성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예측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에 따라 본 발표에서 세대와 가구소득 그리고 성별에 따라 추가적으로 삶의 질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시면 20대와 60대 이상이 2020년에 2019년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3, 4, 50대의 경제 상황 안정도가 2019년과 2020년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20대와 60대의 경제 상황 안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 상태의 경우에도 취약할 수 있는 고령층이 2019년에 비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세대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건강 상태에 대해 크게 다르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의 평균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대별 경제적 상황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대에서 개인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했으며 지난 일주일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19년과 2020년 9월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20대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다음으로 가구소득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에서 차지하는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곤 위협이 더 크게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집단에서 2020년에 행복감과 건강상태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1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그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2019년에 비해 행복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행복감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0.2점 유의미하게 행복감 점수가 감소했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남성은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가치성의 경우 그래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의 가치성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의 행복감과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현재 본인의 경제 안정도, 경제 전망, 그리고 건강 상태 인식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점수가 감소하며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걱정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등의 비정기적 모임이 줄고 가족, 지인 중심으로 대인관계가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영향을 미쳤는데 20대와 60세 이상 집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60세 이상의 건강상태 평가가 2020년에 악화되었습니다.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의 행복감 감소 폭이 500만 원 이상 집단에 비해 컸고 건강상태 평가 점수도 2020년에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행복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남성에 비해 낮아지는 등 부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제 집단별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고 보신 것처럼 이런 사회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사회활동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포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진미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코로나19와 여가생활, 여가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입니다. 오늘 그 코로나19와 여가생활이라는 주제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질에서 여가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동안 여가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슈로 제시됐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본래의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코로나19와 여가생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국민여가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삶에서 여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인 2005년도 그 당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여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특히 이것을 개인적인 삶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2000년 이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이것이 흔히 우리의 이제 용어로 얘기하는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죠. 일과 삶의 균형에서 흔히 이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여가 단위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얘기가 된 건 아니고요. 주 52시간 근로제라든가 국민소득의 3만 달러 시대 를 이제 달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변곡점들이 있게 되면서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겪는 과정에서 그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여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재택근무나 온라인 환경이 일상 되면서 우리의 삶의 근무 여건들이 바뀌면서 이런 장소적 개념에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다양한 삶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논의,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여가, 일삶의 균형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 그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국제관계, 경제, 기술,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여가적인 삶에서 어떤 것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면서 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됐던 게 뭐냐면 외부 활동은 감소할 것이고 온라인 활동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가적인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스포츠 레저 활동은 감소할 것이고 국내 여행은 감소할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온라인에서 하는 독서나 비디오나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그런 활동들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 또는 SNS 활동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 앱 시간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뭐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우리가 1월 달에 최초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계속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 관객수가 3월달 사업도 보면 강화된 거리 두기로 인해서 3월달 중순부터 4월달까지 전년 대비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월별 관람 영화 관람 매출액도 줄어드는 것을 작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로 보고되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보고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OTT 서비스로 이제 그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숫자가 확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앱을 사용하는 총 시간 수에 대한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 공연 예술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또 공연 예술의 예매 수가 얼마만큼 월별로 감소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빅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사회 동향 2020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소비가 얼마나 변화됐는가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 98.4% 감소하게 됐다라는 것도 수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국내 관광객도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51.4%가 감소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거리 두기를 얼마만큼 강화했고 집합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수치가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들이 좀 있고, 지금 이제 그 접종을 그 바이러스 백신 에 대한 것들을 맞게 되면서 조금 변화들은 있게 됩니다만 초기에 대한 나온 수치들을 제가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여가 소비와 관련된 신용카드 소비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에 22.4%가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관련된 신용카드 소비액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크게 위축되어서 이 시장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공연예술 분야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서 보니까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823억 원 정도가 피해액을 받고 고용 피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하면 돼서 305억 원 정도가 추정돼서 감소되는 것을 추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년 2.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1.4분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됐는가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각 시도별로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생산 감소가 전체 서비스업 생산 감소보다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사회의 문화적인, 여가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큰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 스스로는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통계청 승인 통계로 매년 보고되는 자료인데, 작년에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 여가활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가 문항을 좀 묻게 되었고요. 그 부가된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매년 보고되는 여가 시간에 대한 추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평일 여가 시간이 3.5시간, 휴일은 5.4시간, 평균 우리나라의 15세 이상의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2020년도는 아까 한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결과가 나온 것처럼 2019년도에 비해서 여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주중과 휴일에, 평일과 휴일에 있어서 약간씩의 변화, 그 증가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밑에 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여가 시간은 얼마나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46.5%이고요. 그들이 평균 여가 시간이 얼만가를 봤더니 지금 3.4시간은 평일 여가 시간이고요. 그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휴일 여가 시간은 5.4시간, 즉 평균치보다도 낮고 가장 여가 시간이
적은 집단이 자신의 삶에서 여가 시간은 코로나로 일구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비용에 관련된 비용 말씀드린 건데요. 월 평균 여가 비용이 어떠한지를 보면 평균 2020년도에는 15만 6천 원이 자신의 월 그 지출에서 여가와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비해서 20만 3천 원 정도를 제가 지불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 위에 있는 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가 비용은 얼마만큼 변화가 있습니까를 물어봤더니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6%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변화가 없습니다가 38.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들이 평균치인 앞에 얘기했던 15만 6천 원 정도에서 약간 높은 16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월평균 여가 비용은 13만 3천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95% 정도가 여가 비용과 관련돼서 줄어들었거나 변화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전까지 여가 활동에 대한 변화로 가장 공간으로 얘기한 것은 집을 제외하고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여가 활동 1순위가 TV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에서 하는 대표적인 또는 휴식과 그 공간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가 공간으로 집을 제외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가 활동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가장 늘어난 공간이 집이어서 집에서 하는 여가 활동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를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55.3%가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하는 여가 활동이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또 여가 활동과 관련돼서 앞에 얘기했던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는 여가 활동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여가 활동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를 봤더니 그동안도 여가 활동과 관련돼서 혼자서 한다는 여가 활동이 60% 정도로 되게 높았는데 다른 활동의 동반자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55.4%가 혼자서 하는 여가 활동이 더 늘어났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난 여가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질문을 했더니 이제 집에서 하는 대표적인 이제 TV 시청이라든가 또는 생활권에서 하는 산책이나 걷기 또는 모바일 콘텐츠나 동영상 시청이나 모바일 메신저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좀 우려스러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대상자들도 이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어든 여가 활동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니 이제 교재 활동이나 특히 이제 문화예술 활동 중에 영화 관람,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 중에 영화 관람의 수가 제일 높은데 그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하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뭐 쇼핑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광이나 여행 활동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활동 중에서 헬스나 에어로빅장에 가서 실내 공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그룹핑을 해서 보니까 늘어난 여가 활동은 취미 오락 활동이나 휴식 활동, 휴식 활동은 아까 TV 보기와 같은 또는 오락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 활동은 좀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줄어든 여가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제 활동에 관련된 것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울감에 대한 정도를 좀 묻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가 생활 만족도를 물어보면 평균 1점에서 7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4.5점 정도가 이제 조금 생활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에 대한 그 심리적인 상태가 늘어났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 여가 생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가 생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특히 여가와 관련돼서 변화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우울감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아까 예측했던 빅데이터 자료들이
상태라든가 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심리적인 상태에서 크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는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여가 활동으로 비대면하는 것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여가는 경험제입니다. 경험제고 가치제로서 실제로 느끼는 경험한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것이 오프라인의 대안이 온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가가 얼마만큼 더 중요한가에 대한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외국의 자료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치유나 회복을 위해서 발코니 콘서트라든가 플래시몹같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야구를 무관중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관중의 환호 소리가 아니라 프로야구 자체에 공을 던지고 맞는 소리에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것을 다시 회귀하게 되었다. 그거 자체로 즐거워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한 여가 생활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만족도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여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주는 함정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여가로 인한 행복과 여가에 대한 경험과 시간은 별로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겪는 내가 경험한 여가 활동이 주는 만족도 내가 갖는 여가 시간, 여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적인 데이터보다는 내 경험에 대한 그 경험제로서의 여가에 대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가에 대한 경험은 나 개인의 삶에 들어와 있는 여가 또는 나만을 위한 내가 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여가 행복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즉 내 개인적인 삶의 여가를 통해서 행복한 수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것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자가진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만들고 그 지표화하고 이것을 좀 데이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맞춤형 컨설팅이나 맞춤형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가를 바라보는 굉장히 새로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소영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코로나19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조사는 법정조사로 3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2011년, 14년, 17년, 2020년에 진행이 됐고요. 이번 조사는 2020년 코로나 한창 발생했었던 시기에 조사된 것이어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 체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생태 체계들은 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아동 청소년 개인에게도 받았고,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 거시사회 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영향들,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영향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게 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들입니다. 뭐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보면, 뭐 일상적 환경들이 변화됐고, 학교 환경이 변화됐고, 사회적 관계들이 변화됐었고, 가계 경제 상황과 아니면 부모의 정신 건강들이 변화됐었고, 미래의 기대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제가 정신없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강, 학습, 그리고 안전, 물질적인 상황, 여가, 관계, 그리고 주관적 웰빙까지 이러한 영역별로 지표들을 한두 개씩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앞에는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떻게 변화됐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코로나19의 영향들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작년 11월 2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가 됐었는데요. 사실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서 좀 기간이 좀 지연이 됐었고, 이 조사는 5027가구 71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일단 건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은 수면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작년에는 수면 시간이 조금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표시인데, 이 자주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학생 청소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이랑 물질적 상황을 같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세끼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식사를 세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이 있는데, 이런 추세 속에서도 작년도에 청소년들이 식사를 하는, 항상 먹는다의 추이를 보시면, 노란색의 추이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급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점심이나 저녁은 먹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데, 작년에 보면 점심을 항상 먹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혹시 학교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에 매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소득에 따른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침을 꼭 먹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소득 집단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건 소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만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항상 먹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결식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살짝 증가를 했고요. 아버지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에 밖으로 많이 못 나가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문항인데, 이게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조사에서도 저희가
추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후에 보겠지만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끼고 이제 친구들을 처음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그러한 경향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건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학교 생활 만족도가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학업 성취도도 조금씩 학생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동학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방과 후에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한 것인데 보면은 거의 없다의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에 어른들 없이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1, 2일이라도 있는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은 아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위험에서 빠르게 회피할 수 있거나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방임과 관련되어 있는 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나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양육 환경에 있어서 어떤 면은 개선이 되고 어떤 면은 개선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저게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가족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이러한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활동 참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경험이 당연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참여하는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르바이트 경험의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굉장히 10% 정도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기회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 웰빙은 앞에 연구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큰 차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복 정도나 요즘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인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 감소,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감소, 그리고 부정적인 문항, 어제 근심, 걱정, 어제 우울 정도에서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주관적 웰빙 사항이 조금 악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로나19 시기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저희가 사실 비대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게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의 혜택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같이 갖추고 있나를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물품들이 가구별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가구 소득별로 아니면 가구 구성별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연결 같은 경우에도 가구 소득별로 가구 구성별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부모님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모든 가정들에서 다 갖춰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격차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저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3점을 중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악화가 된 것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들, 왼쪽은 감소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물어봤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갈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도 이거에 대한 효과를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3점을 중간에 변화 없음을 놓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개선이 된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악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쫙 놓고 봤을 때 신기하게도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됐다라는 응답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전반적인 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악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맨 밑에 있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저것은 아마도 19, 24의 청년 세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굉장히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해서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 연령별 그래프들인데 이것도 19, 24 청년 세대들에서 더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중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가족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친구관계는 조금 지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지만 이거는 연령별로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진로와 취업 전망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세대별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출발선, 사회에 나가는 출발선에서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심각하게 노출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삶이 전반적인 삶이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삶의 전반적인 영역 만족도를 다 합산해서 그걸 평균낸 것으로 본 것인데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저렇게 높았고 자기 삶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저렇게 낮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거를 보면은 각 영역별로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맨 바깥에 있는 그 선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앞으로 들어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영역별 만족도인데 저것을 보면 만약에 이게 성격 특성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다 동그라미로 겹쳐야 될 텐데 특히나 악화된 부분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면 저 악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경제적인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러한 영향들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차원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다차원적인 변화들이 부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같이 나타나더라. 긍정적인 변화는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백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락다운 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락다운을 경험한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경험할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코로나19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그 단어의 빈도별로 정리한 것이고요. 아동 청소년들의 비대면 상황에서 그리고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들 같은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지금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굳이 저것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탐색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민상 연구원님 발표를 마지막으로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아까 소개해드린 세 분의 토론자분들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충남대 사회학과의 황선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 사회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선재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19가 국민의 삶과 그리고 삶의 질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이 세계의 대표적이고 대규모 서베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제시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하나의 바이러스에 불과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참 전방위적이고 그리고 다면적이고 또한 복합적이고 그리고 차별적이었구나 이런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양상을 서서히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확실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자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변화들은 뭐 비대면의 일상화, 뭐 정중동, 그리고 만남 없는 만남 등과 같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비대면과 그 위축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현실 진단을 정치하게 잘 살펴본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진단 위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미래상을 한번 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이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균열과 갈등의 지점을 적극적으로 포착을 해서 현 위기 상황을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적 변화로의 기회로 삼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그 무엇을 깨닫게 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발표들이 어떻게 보면 강론 수준에서 자세한 분석과 통계 지표들이 제시가 되었다면 제가 이제 조금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이것들을 좀 종합한 이 코로나19 위기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을 위기 상황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한다면 이 코로나19 위기 역시 위기로서의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위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위기와 균열이라고 명명하는 것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 기존의 사회적 균열 및 갈등을 부상,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의 지점들이 마치 이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을 때 드러나는 그 바닥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어떤가, 맨바닥이 어떤가 이런 균열과 갈등의 지점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속성은 이제 제가 명명하기를 위기와 균열, 위기와 차별이라고 해서 오늘 발표의 다양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이 위기의 영향은 절대 균질하지 않고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회 집단별로 특히 굉장히 차별적이죠.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위기와 변화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합쳐진 조어이죠. 위기는 이러한 위험이자 기회인 동시에 전환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위기의 속성이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균열의 지점은 제 생각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과 소득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양육과 돌봄의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그리고 네 번째가 인권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각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함께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 이 코로나19 위기의 차별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오늘 세 개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지표와 통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언 혹은 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은 성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 계급별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과 직종에서의 그 차별성이 많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은 충격 당시와 회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둘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시점에서 효과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회복에서도 차별적이다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코로나19 위기 역시 위험이자 기회인 동시에 전환적 변화의 시작점일 텐데 여기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코로나19는 누구에게 위험이었고 누구에게 기회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속성을 이용하여 변화와 전환점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를 원하는가를 전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세 가지 속성 각각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화두로 해서 오늘 뭐 그 토론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코로나19의 시간은 한국 사회의 이 약한 고리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곳의 균열 지점 모두에서 그러했지만 특히 이제 고용과 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이미 취약계층인 집단에 더 가혹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를 그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던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약한 고리를 찾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잘 지난 1년 반 시간 동안 잘 느꼈던 것처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잊고 지냈던 공동체적인 것들 그리고 공적인 것들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균열과 그 갈등의 지점을 적극적으로 잘 포착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이 좀 더 이상 이 삶의 양 성장이 아니라 오늘의 테마인 삶의 질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선재 교수님.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혜식 연구원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혜식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자료들이 여러 번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예상했던 결과들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다 한꺼번에 오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세 분의 발표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관적 안정감을 이제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설명해주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와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에 영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이제 표본 구성에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통합 실태 조사가 우리나라의 주관적 안녕을 대표하는 조사인데 그동안 한 69세까지만 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하신 자료에는 70세 이상도 이제 조사하는 자료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보여줬던 이제 주관적 안녕에 매우 독특한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 패턴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포함돼서 조사된 결과 때문인지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 구분들을 좀 해보고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제 고령자가 참여한 결과인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발표에서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세계 행복 보고서의 이제 결과들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가 원래는 한 3년 정도 평균적인 행복감을 이제 리포트하는데 작년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조사 결과를 이제 별도로 떼가지고 2020년하고 그 앞에 3년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한 95개, 이때 95는 평소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말하던 국가 한 150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00 그 전 자료하고 그 다음 자료를 이제 비교하고 있지만 이 값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정교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행복감이 주관적 안정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에서 코로나를 우리가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정교하게 이제 구분해 내면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었는지 어떤 자료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트렌드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내면서 좀 정책적인 함의를 이야기해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준 집단 중에 하나 노인입니다. 아마 우리 디시션에서 또 노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 코로나19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게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흔히 이제 뭐 연줄 사회라고 해서 뭐 믿고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 신뢰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취약한데 이런 취약함이 이제 특히 이제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적 단절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인분들에서 삶의 만족도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라도 매우 집중적으로 이제 재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하고 기관 신뢰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대응 기관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신뢰하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아마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버리고 배제하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경향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누군가를 버리고 배제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위기 극복의 경험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여가 시간이 늘었고 줄었고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분들의 이제 고용 상태 앞서서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 상태와 소득이 이제 다 같이 결합해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뭐 평균적으로 여가비 지출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계셨던 분들인지 좀 격차 분석을 하면 우리가 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 위기 상황에서 원래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 기대했던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제 플러스 요인과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집에서의 여가 시간이라는 게 일하는 시간이 줄면 집에서의 여가 시간이 거꾸로 느는데 대신 이제 소득은 줄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근데 여가 활동 중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관람이라든지 관람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경기장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참여로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두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여가를 뭐 TV를 시청한다거나 이런 그룹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원래 활동을 하던 것을 못한 그룹이 있을 텐데 이 영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그것이 이제 우울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라는 부분도 좀 해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특히 펼쳐나가야 되나 예를 들면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각종 이제 관람권을 제공한다든지 할 때 그것들의 정책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민상 박사님 발표인데요. 아마 이제 앞에 두 분 발표는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자료인데 이제 유 박사님 발표 자료만 이제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조사여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아 이런 조사들은 사실은 매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를 꺾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3년 주기로 조사를 한다고 하도 그 사이에 워낙에 이제 달라지는 게 많아서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겠다. 이게 무슨 정확하게 누구의 영향이냐라고 이제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다행스럽게도 유 박사님께서 이제 이 과거의 조사 자료들을 이제 같이 제시를 해주셔서 아마 이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어떤 거는 경향이고 어떤 거는 코로나19의 꺾임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아마 19, 2, 4세 이제 청소년들이겠죠. 아마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매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가 그냥 이제 하나의 경계로 그러니까 24세라는 경계로 끝날 거냐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24세 이후에 유 박사님께서는 락다운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락다운 세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통계청 토론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집단들을 한번 좀 이렇게 밝혀주신 거 아닌가. 1924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년, 3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룹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향후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을 동남지방통계청의 이희길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동남지방통계청의 이희길입니다. 오늘 이제 세계 발표가 말하자면 종단면 반복 조사로 진행되고 물론 주기는 차이가 있지만 19년하고 20년에 걸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2001년에 이제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그 비교 시계를 비교 분석이 아주 용이했던 그런 연구 설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겪었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그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고 그걸 모니터링해 보면 예컨대 외환위기가 왔을 때 먼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간을 두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외환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그러면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또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경제 활동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직 활동에 나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좀 지나면 가족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가구 소득에서 여성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 파장이 계속 지속되고 그걸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는 어떤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삶의 질에 의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면도 있고 또 동시에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동시에 효과를 갖는데 지금 단해 연도의 효과만으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그 파장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다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즉 관찰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사회 변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 통합실태조사 그 결과를 보면 그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 그 이런 비대면 상황이 과연 국민들의 주관적 웰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행복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나 송구 교수님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주관적 행복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집단주의 때문입니다. 강력한 집단주의에 따라서 물질주의 그 다음에 비교 성향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 과도한 경쟁을 하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자유감을 상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구조적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그 주관적 행복감을 보이는데 과연 비대면 상황 그 다음에 좀 더 마스크를 쓰고 사는 생활이 과연 행복도를 떨어뜨릴까 낮출까 근데 저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사람들을 좀 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좀 이렇게 인상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보다 한국 사람들이 집단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까 그 지금 현재 결과로는 서브젝트 웰빙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노인들의 연령 상향성이 기존의 그 19년하고 20년에 변해서 또 저희가 알다시피 고령층의 주관적 웰빙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도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오고 근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결과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게 그 주관적 웰빙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물론 지금 현재 대인 신뢰가 떨어지고 기관 신뢰는 높아지고 그런데 또 사회적 압력은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주의에 의한 압력은 감소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주관적 웰빙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러운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지미 연구위원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취약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위험이 그 사회적으로 편포됩니다. 특정 집단에 분포되게 되고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 가장 취약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결과가 비슷하죠. 청년,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과 노인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여성 저소득층. 그런데 저는 이 파인딩이 어떤 제가 가졌던 큰 궁금증이 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0대, 20, 30대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했을까에 대한 저는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소년들의 자살률 증가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목격되고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그 사회적인 큰 변화인데 보면 여성의 주관적 웰빙이 남성에 비해서 젊은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또 떨어지고 또 여성 또 저희 음상 박사님 그 발표에 보면 그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압력이 뚜렷이 증가하고 그런 그 사회적 압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20대 말하자면 젊은 여성의 자살률의 증가에 대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사회통합실태조사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윤소영 박사님 발표도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변화는 뭐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 그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건 여가 활동이 그 OECD나 이런 데서 주목하는 이유가
여가 활동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만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 자본을 축적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또 그 자체로 또 그 자체 외에 그 파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 보면 이제 혼자 하는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과의 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 친구나 동호회 사실 우리나라 동호회가 굉장히 그 주관적 웰빙에 큰 기여를 합니다. 매우 만족도가 높은 활동. 가족들보다 친구들하고 하는 가타쿠 동호회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하는 게 큰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런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방식의 그 여가 활동은 이게 대인 신뢰 이 저하나 이런 안 그래도 저 한정 교수님이 한국의 신뢰의 반경이나 이게 너무 협소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서 토론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몇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발표자분들께 토론자분들의 각각에 대한 각각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뭐 응답이나 아니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윤소영 박사님의 여가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KJY라고 하는 아이들이 쓰시는 분께서 취약 집단으로서 장애인들의 여가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또 유민상 연구위원님의 발표에 대해서 아이디 노병남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연령대별로 비교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구분해서 보면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특정 발표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 정중규님께서 예상과 다르게 행복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그것은 병역이나 방역이나 긴급 구제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한 결과인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한국에서 좀 줄어드는 것이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영중규님께서는 국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서 국민들의 삶을 좀 챙겨주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발표자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아주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질문들을 올려주셔도 채팅창에 저희가 받아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자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로 발표했던 한국행정연구원 송진미입니다. 네, 먼저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네,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면 네, 말씀 주신 대로 2019년까지는 저희가 만 69세까지 이제 연령 제한을 두고 샘플을 이제 표집을 했는데
2020년부터 그 연령 제한 이제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네, 올해 조사도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두 시기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당연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69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또 큰 차이가 있는지 대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예를 들면은 이제 행복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점에서 6.4점으로 하락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9세로 제한을 하면 6.5점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0점 만점 비율이 이제 제가 4%대에서 1%대로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의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상을 포함해도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뭐까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낮아졌다던가 이런 식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뭐 비슷한데 뭐 0.1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던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보고서에는 그래서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전부 통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이제 뭐 평균치로는 0.1점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실내 구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차이고, 그리고 그 순위 변동도 저는 이제 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세계 보고서를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좀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감이나 어떤 그런 일의 가치성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 조사에서 점수가 하락하고 유의미하게 하락하고 이제 악화됐지만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락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사가 진행된 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조사가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사가 되었고, 그 당시 이제 한국 리서치나 갤럽 같은 이제 정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들 결과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굉장히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댓글로 주신 그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는 건데,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국가 그 방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서도 뭐 국가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소속감 같은 점수들이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함께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청년 20, 30대가 지금 겪고 있는 단기적 문제가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취업을 못하는 게 이제 1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기회인 나이대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시장에 나가는 때가 있는 게 이제 20, 30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이런 실업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보이고,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OECD 보고서에서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 30대 청년층의 취업 불안과 위험, 이런 불안정과 고용 시장의 불안정이 결국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집단별 어떤 변화와 이제 타격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소영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그 발표가 저기 그 각각 조사마다 좀 단편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발표 내용이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국민여가 활동조사가 1년 단위로 조사가 되는데, 2020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사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아마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에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 시간이나 여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동폭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여가 활동조사를 매번 조사한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큰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 연령에 대한 집단 차이가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가가 경험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여가 경력이 삶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지금의 10대, 20대, 30대와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나타나는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 규모, 그러니까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소도시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소득 계층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국민여가 활동조사가 전국 단위로 15세 이상의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지역에 가거나 이제 소도시 규모로 갔을 때 국민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여가 활동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하거나 굉장히 많은 여가 활동에 대해서 과거에 1년 동안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경험치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아직도 그게 이제 대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여가 활동 조사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 말고 객관적인 자료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변화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익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반자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1인 가구 수가 3분의 1 이상 가구 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누구와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혼자 사는 여가 활동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동호회 집단이라는 것들이 전체 국민들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별로 또 이제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조금 더 추이를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가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반자에 대한 부분들로 동호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좀 적고, 그것이 일부 활동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람형이냐 참여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코로나19 영향이 좀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관람형이냐 참여형이냐에 대한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보다는 관람형이 더 많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관광이나 체육활동, 스포츠활동인 경우에는 참여형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장소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약을 많이 주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체가 관람형이 더 많은 활동이냐 아니면 그것이 참여형이 더 많은 활동이냐에 따라서 장소적인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이 경기장을 가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실내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결과치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주신 거와 관련돼서 취약 집단으로서의 장애와 관련된 집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국민여가 활동조사에서는 장애 등록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집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뭐 그 계층 간에 좀 차이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전 할당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장애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되게 좀 그 샘플이 좀 적은 수치이지만 실제로 취약계층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비장애인과 어떤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가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유민상 연구위원님 토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연령별로 세분화된 결과, 이제 2011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결과는 저희가 이 보고서 안에서는 다 정리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만 비교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연령별 차이가 있을 거고 추세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희 각각 각 내년도 보고서들의 결과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가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 다시 또 이렇게 채팅창에 나왔는데요. 사실 가족과 관계되어서 만족도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사실은 가장 두껍고 그 넓습니다. 근데 아마도 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좀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나 이런 것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변한 부분의 심도는 저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부정적으로 변한 분들 중에서는 더 심도 깊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오른쪽으로 갔다. 평균적으로 개선됐다라고 하는 점 정도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해주신 것들 중에서는요, 저는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회적 고립이 노인들의 문제로 인식이 된 반면에 저희 요즘에는 청년들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사실 과거에는 노인들의 고독사 혹은 고립사들의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청년들도 고립사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들에서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립감과 관련돼서 이게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은 사실 고독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이게 긍정적 지표를 갉아먹고 부정적 지표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러한 영향들을 더 뚜렷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립감,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보면 청년들이 뭔가 고립되는 경향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영향도 더 부정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이 받았었던 많은 우울감 혹은 뭐 자살과 관련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이제 특정 성별에 더 왜 영향을 미쳤는가 저희가 또 추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세대 저희가 뭐 락다운 세대라고 아까 지칭을 했는데 사실 저는 관계와 기회와 전망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리고 그 청년 세대라고 하면 과연 청년 세대 진짜 평균적인 청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아까 황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협과 위기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더 취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 청년 중에서 더 취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포착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과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한 그런 답변들을 들어봤습니다.
아, 저희가 한 3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한 두 분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아까 유민상 연구위원께서 답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은 가족관계가 본인들의 경험상 좋아졌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데 실제 보면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사이에 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코시스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높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해서 봤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이혼 건수나 아니면은 이혼율이 2020년에 높아지지 않았고 조금 낮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마지막에 올려주신 아이디 오주현님께서는 이 행복감이나 삶의 질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어떠냐, 직종별로 나눠서 본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시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직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직업 구분에 자영업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고 또 오주연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영업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 점들에서는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들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의 토론이 또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은 아직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이것이 종식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변화를 촉진하는 비대면의 증가라든지요, 사회적 고립의 변화, 또 어떻게 보면은 여가 면에서 본다면은 요즘에 기술 변화가 사실은 참여형과 관람형을 이제는 조금 또 뒤섞어서 새로운 형태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화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계속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션 1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3시 40분에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